이게 조선 저기 뭐 배추, 꼬리 배추. 꼬리 배추. 이것도 내가 한 40년, 한 50년. 그러니까 6.25 이후로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 회장님, 이게 배추 잎이에요? 어떻게? 배추 잎. 아, 요게 배추 잎으로 따먹는 거고, 이게 뭐예요? 이게 콩처럼 생겼다. 이게 이제 지금 접적에. 네. 여기 이제 저 밭에 심어놓은 게 있어. 이제 그게 겨울에 월동을 하면은 이렇게 배추 씨가 되는 거야. 저기 이제 지금 배추 있어. 아, 배추가 있고 이게 씨앗이 된 거죠? 이제 씨가 되는 거야. 아, 아까 그. 콩처럼 생긴 씨앗이고 이게 지금 배추 자라는 배추. 맛있어 보인다. 이거 맛있어. 뽑아서 저기 뽑아가지고서 저기 국 끓여 먹거나. 야, 이게 다 씨앗이죠? 이게 밥씨야. 이게 잘로. 우와, 맞네요.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약 한 40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 40년 동안. 이게 토종 씨앗이잖아. 이게 토종이 아주. 요거를 월동하고. 네. 이게 구조를 파라는 건데, 함나가 다섯 가지 가지가 뻗어버려. 이게 하나씩 심었는데, 이렇게 가지가 포개보는 거야. 아, 이렇게 포개보는 거야. 이게 가지가 뻗어버려. 이게 쪼개서 이제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씹어앉는 거야. 그래서 이 노지에 심은 거는 이 샤프니 성분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용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나온 거야. 이게 나와야 하는 거야. 아, 하우스는 그런 게 안 나오죠. 하우스에 거는 안 나와. 전혀 안 나와. 신선도가 떨어져서. 신선도,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이거 농촌 지도자 할 적에 강남에 그 불고기 하는 사람이 이렇게 토종 이렇게 샤프니 성분이 나오는 상추를 만들어 주면은 가격은 그 안에 자기가 구매를 하겠다는데 이걸 연구를 하는데 안 됐어. 근데 이게 노지밖에 안 돼. 노지만 그렇게 나오고 하우스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신기하네요.